미술관이나 전시장을 방문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감성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특히 빠르게 지나갔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평소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해퍼닝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전하고 싶기도 해서 새로운 코너인 미술미술관 구석구석을 오픈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전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술관 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필이면 계단인가 의아하죠? 제가 미술을 전혀 모를 때 문화 충격을 받은 곳이 계단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술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전에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를 방문했을 때 계단을 오르다가 발걸음에 닳고 다른 대리석 계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돌이 저렇게까지 달아진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미술관이 있다면 계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처음 오픈했을 때처럼 새것같이 깨끗한가요? 아니면 예술을 향했던 여러 발자국의 무게와 흔적으로 닳고 달았나요?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근처에 있는 미술관이나 명화 전시장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함께 방문해 계단을 오르며 예술을 향한 무게를 계단에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마하 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천천히 걷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속도가 있는 곳이 미술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소달구지 타고 문화 관광하는 장소, 시내가 개울물보다 더 천천히 흘러가는 곳이 미술관인 것 같아 소개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미술과 미술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 코너를 통해 알려지길 바랍니다. 별별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혹시 그런 사연을 보내시기 원하시면 더보기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짧은 영상을 제작하니 시원하네요.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그림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계신 분들이나 노인회, 그림단 톡방 같은 단체에 이 그림 여행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미술관의 계단이 하루빨리 움푹 파이길 기대하며 미술미술관 구석구석 첫 시간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제를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